대변인실 보도 420. 미 백악관 논평 77. 바이든 정부는 모든 대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 하나. 바이든 정부가 북과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강화를 예고하며 핵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제1 도전 과제로 중국을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북, 이란, 러시아를 꼽으며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호전적으로 나왔다. 미 국방장관 오스틴은 미 본토를 타격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는 북은 미국이 직면한 도전, 미국은 북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막말했다. 둘, 바이든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대북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미남 정상회담에서 미남 상호 방위 조약을 부실로 확장 억제를 확약하며 코리아 반도에서 독자적인 핵무력 사용을 정당화했다. 5월 11일에서 17일 미, 일, 호주, 프랑스 합동 군사연습. 5월 26일에서 29일 미 핵항모, 일 해상 자위대 합동 연습 등 끊임없이 전쟁 연습을 감행하며 북을 도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 전까지 경제 제재 유지, 25년 연속 대테러 비협력 지정, 전단 살포 조종, 인권 시비 등을 감행하며 북침핵 전쟁 책동과 대북 고립 압살 책동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 셋,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북미 관계의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바이든의 반북 호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북미, 남북 간 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이 31일 조선중앙통신기사에서 미남 미사일 지침 해제에 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이든은 본질에서 북침핵 전쟁 책동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당장 전쟁의 화근인 미군부터 철거해야 한다. 북의 관역은 북이 밝혔듯이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인 상황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21년 6월 2일 워싱턴 DC 미 백악관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